네, 안녕하세요. 이번 던전은 아기예요, 아기. 아기 9단팟이거든요. 주가 강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애들을 좀 고루고루 패는 게 좋아요. 너무 심하게 몰지 말고, 그리고 고루고루 패다가 차례대로 죽이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점점 강해지잖아요. 이게 늘어나요. 근처에 있으면 아군이 죽을 때 무리를 좀 적당히 해야 돼요. 이건 그냥 잡으면 돼요, 얘는. 네, 튕겨낼 때 얼음발 하나 쓰고. 이게 바닥 나오거든요. 보라색과 빙빙 도는 바닥. 이거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이거는. 빙빙 도는 거 있죠, 지금. 저기서 막 빙빙 도는 거. 저거 피하면 돼요, 그냥. 자부대가 됐으니까 네, 먼저 가서 피리를 제가 좀 눌렀어요. 탐을 하고 피 많은 애들 있죠. 그런 애들 위주로 때리면 돼요. 허브 같은 거 있죠. 마훔. 아, 망했네. 저거 마훔 스킬 자체도 회피를 해서 이게 팀이 죽어버리지. 쉽지는 않아요. 이게 좀 안 좋네요, 상황이. 버프 생기잖아요, 제 지금 상대방이. 이거 바다의 걸음, 바다 걸음 회피하는 건데 마훔이 되는데 마훔도 회피를 해요. 그래서 조금 짜증나는 스킬이에요. 살아있었네. 잠깐 탐하고. 네, 비법이 아니니까 말하는 필요 크게 필요 없어요. 여기서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흰물약을 먹어야 돼. 이쪽에서는 풀기 다 돌리고. 저 앞으로 가야겠네요. 이번 주 강화해서 굳이 이렇게 모래 잡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챙이 모래 잡으니까 모래 잡는 거지. 이게 근처에서 하나 죽으면 20%씩 증가해요, 데미지랑 생명력이. 계속 세지네요, 얘 지금. 얘를 지금 키우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데 탱커 생각에는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아무리 패도 안 죽어요, 지금. 안 그래도 피통 많은 애인데 계속 강해지니까. 넘어가야겠는데. 아, 제가 지금 여기는 그거예요.
그 뭐야 아기 같은 경우는 워낙 귀한 석이기 때문에 파티가 많아요. 가주는 파티가 뭐야 석만 가지고 있어도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파티 오거든요. 아무래도 편하니까. 그래서 그 파티 온 거예요, 제가 지금. 제가 석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 주는 아기 9단 석을 가지고 있어서 9단 상 3상자 아 발음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 9단 3상자 파티에 껴왔어요. 이 아기가 왜 좋냐면 빨리 끝나요. 일단 빨리 끝나고 이거 쫄 빨리빨리 잡으셔야 돼. 쫄 나오는 거 그냥 계속 잡고 바다 피하고 난날 나오는 거 피하시고 이게 지금 막 쫄로 놀러가죠. 이거 잡으면 근데 웬만하면 저 차단까지는 안 가도 돼. 안 가도 애들이 죽으니까. 잡았네요. 무슨 업적인지는 몰라도 업적이 됐네요. 어쨌든 그래서 아기는 굉장히 구원 뭐 귀한 석이기 때문에 혹시 초보자분들이 아기 석을 가지고 계시면은 이 파티 찾기 창에서 그 뭐야 버스 파티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 들어가서 석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는 그냥 석만 들고 가고 딜 같은 거 못해도 뭐라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석을 대주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하고 실패 성공했네 이번에. 여기서는 저 안개 소환사 있죠? 그러니까 빨리 녹여버리는 게 좋아요. 사단 지원하고 미리 쪽에서 할줄 알고 안 하고 있었는데 왜 나를 보지 얘가? 목을 안 잡네요. 어쨌든 잡았으니까. 계속 문의 아까부터 이렇게 무리해서 쓸데없이 물 필요는 없는데 이번 주는 해골을 빨리빨리 잡아버려야 돼. 얘를 얘가 강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거의 노답이니까 피차는 게 퍼센트를 사서 얘 20%씩 차면은 위령 있죠? 이거 이거 피하면 돼요. 그냥 애들이 이제 슬슬 강화가 시작되네요. 다 피통 적게 만들어 놓은 상태라 크게 막 힘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게 마지막 님드예요. 님드 자체는 지금까지 다 간단했죠. 그냥. 마지막 님드는 조심해야 될게 토하거든요. 얘가 레이드해서 레이드 가도 얘 계속 토만 하는데 지금도 토만 해요. 토만 조심하면 돼요. 크게 물을 계속 토해요. 시장 물량은 잘 먹었네요. 그래도 딜이 좋아가지고 그런가 엄청 빨리 녹네요. 여기 탱커는 이게 지금 바닥에 생기는 촉수 있죠? 이게 붙어야 되고 웬만하면 바닥에 생기는 촉수부터 잡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벽에 있는 거 이렇게 벽에 있잖아요 얘는. 저 이렇게 해제를 해주면 돼요. 이제 제 지금 디버프가 있잖아요. 이게 해제하면은 바닥에 생기는 이거 피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쏙쏙 피하고 그냥 바닥 같은 거 전부 다 피하면 돼요. 이제 얘가 이제 넉백을 시킬 거예요. 이제 아마 이렇게 퍽 하면은 이제 새로운 페이지에 토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페이지에요. 도적이랑 밀리랑 그러니까 탱커 있으니까
차단은 그냥 저는 지원 정도 하는 정도면 됩니다. 이건 차단 못하죠. 방패가 있으니까. 얘는 머리를 피해야 돼. 토해야 저기다. 저거 2팅 맞으면 죽으니까 빨리 피하는 게 좋아요. 이건 차단했고요. 누가 피하고 여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바닥에 구멍 났죠. 저것 때문에 전면 못 해요. 그래서 전면만 믿으면 큰일 나요. 여기서 전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웬만 하면 이 구멍 같은 거 걸리고 여기도 막 틈새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전면 믿지 마시고 그냥 뛰는 게 좋아요. 미리미리 여기 절대로 중요하니까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법사님들 여기서 전면 잘못하면은 황천으로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전면 전해줬어요. 얘 들어갔다 나오면 그냥 지금 써야겠네요. 괜히 지금 썼나? 누를 수 있는데 잡았네.